오늘은 여기가 어디냐면은요, 연꽃 보러 왔어요. 연꽃. 연꽃도 좀 보고 좋은 영상 좀 한번 올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또 나왔습니다. 연, 수련, 열대수련, 수세식물. 그래서 이렇게 해서 또 한번 천천히, 이게 입구거든요. 그래서 한번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오면은요, 앞쪽에 정자도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누르면은 음성 거시기도 나오네요. 이렇게도 있고. 저기 아저씨들 쫓아서 가볼까요? 와.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와. 소나무도 이렇게 있고요. 연꽃도 이렇게 있네요. 아, 사회적 거리두기. 이건 뭐냐? 모르면 풀이요. 밟은 약초여도 풀입니다. 이렇게 중간중간 저렇게 쉼표식으로 해서 정자가 있네요. 그리고 이렇게 해주세요. 연밥도, 연꽃. 저 연밥이네요. 벌집같이 생긴 거. 이쪽도 그렇고. 연꽃을 좀 이쁜 것 좀 있으면 좀 찍으려고 하는데. 이게 다 연밥들. 이렇게 해서 또 길이 있네요. 이렇게 연꽃들 가까이에서. 이제 아직 안 핀 거. 이제 곧 필 것 같네요. 얘는. 이쪽은 연밥. 사람들이 이렇게 손이 금방 가니까 다 따갔어요. 이쪽은. 저렇게 이제 핀 것도 있고요. 이렇게. 연꽃들이. 연밥 필 것 같고요. 연밥. 사람들이 좀 많이 오셨나봐요. 근데 차는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그래도 안쪽으로 들어오니까 사람분들은 많이 계시네요. 기저 이렇게 손 닿는 데는 사람들이 다 따갔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쪽 뿌리 쪽이 다 가시거든요. 가시라 이쪽에 괜히 빠지면은요, 예, 어려워요. 아야야 해요. 아야야. 이쪽도 보면은요, 예, 전반적으로 딱 다 연꽃이에요. 이쪽도 그렇고. 기죠? 손 닿는 데는 다 따갔어요. 손 닿는 데는. 쟤들은 아직 안 익은 거고. 양쪽으로도 다들 이렇게 있으니까 또. 얘는 뭘까요? 꽃 폈다 진 건가요? 이쪽 이렇게 보면은요, 매미 소리 들리시죠? 나무에 매미가 안 보이네요. 매미를 연꽃들은 연밥을 하나 따서 맛은 봐야 되는데요. 이렇게 또 중간중간 보면은요, 이렇게 또 쉼터도 있습니다. 쉼터들도 있고요. 이쪽은 보면은 연꽃이 그 분홍색이 아니라 흰색도 있네요. 아, 연밥 좀 하나 따고 싶은데. 손 닿는 데는 사람들이 다 따갔어요. 물무궁화, 수련, 물토란, 물칸나, 물류. 처음 봐요. 이렇게
중간중간 쉼터가 있어요. 연꽃이 엄청 가까운 데 있어요. 보면은 이 안에 연밥이 있네요. 꽃이 떨어지고 나서 이렇게 꽃이 떨어지고 나서 저렇게 되나봐요. 익기 전 연밥 잘 보이시죠? 이쪽은 분홍색도 있고 하얀색도 있고 이것저것 어우러져 있네요. 이쪽은 다 연꽃이에요. 여기는 주위가 다 온통 그냥 사방팔방 다 이렇게 보면은요 다 연꽃, 연꽃이에요. 상당히 넓어요, 크기는. 근데 너무 습해가지고 지금 다 돌 수가 없습니다. 네, 이거는 영상으로 오늘 올리겠습니다. 일부러 지금 실방을 안 켜고요. 영상만 해서 올리겠습니다. 참고만 해주시고.